외국에서는 안 짓는 이유는 직영으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꽤 계세요. 네. 그런 분들은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겠네요. 네, 중국 못 칠 수도 있어요. 샌드위치 집회나 네. 분양 관련 규제가 강화된 걸로 알고 네, 있어요. 네, 네, 네. 제가 업체들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. 아직 아예 못 오고 있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데도 많은데 이거 정확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? 네, 시행됐어요. 네. 시행됐는데 네. 법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네. 원래는 이제 도면을 그리시면 준불연 단열재를 쓰라고 나와요. 이건 안 바뀌었어요. 근데 준불연 단열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한국에서 준불연 단열재를 못 구해요. 아, 그 테스트를 하면? 네,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단열재가 없어진 거예요. 지금 한국에는 없고. 네. 있죠. 비싼 글라스울이 있죠. 네, 그래서 난연이라는 게 있고 준불연이라는 게 있는데 난연은 5분 테스트, 준불연은 10분 테스트예요. 원래는. 그리고 판넬 붙여놓고 철판 사이에다가 심재 넣고 여기서 760도로 이제 7분을 막 가열했을 때 불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여기 철판 이제 띄고 아, 철판 떼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. 네, 이게 복합자재예요. 아. 두 개 이상이 들어가면 복합자재인데 이제 복합자재들은 각자 테스트하는 거예요. 철판은 어차피 안 타니까 테스트 안 하고 안에 있는 스티로폼만 가지고 700도로 10분 가열했을 때 준불연 나와야지 준불연 단열재가 되는 거예요.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? 그렇죠. 네. 가능하다는 데도 있어요. 네. 그럼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? 아. 네. 이제 이 준불연 성능이 높아지면 단열이 떨어져요. 네, 왜냐면 스티로폼 말고 다른 것들을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럼 벽체가 두꺼워져요.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엄청 머리 아파지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준불연 단열재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가 변경이 됐어요. 작년 21년 12월 23일로 네네. 그러면 준불연 단열재를 쓰라고 도면에 나왔잖아요. 그쵸. 나가서 준불연 단열재를 사와야 되잖아요. 없어요. 샌드위치 패널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고 통과할 수 있는 자재가 없잖아요. 그럼 뭘 써야 되느냐? 글라스울로 되어 있는 준불연 단열재 쓰셔야 돼요. 그러면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댓글 달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씀이 맞겠네요. 글라스울 빼고는 나머지는 다 테스트가 안 되겠네요. 그분들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. 허가는 안 날 수가 없어요. 허가청에서는 허가권자는 변경된 게 없어요. 그냥 준불연 여태까지 쓰던 대로 그냥 준불연 써. 근데 이 시장에 준불연 단열재가 없는 것 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법을 바꾸면 이 준불연을 불연으로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쉬운 법안의 변경인데 안 됐는지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말고 테스트 방법을 바꿔버렸어요. 그럼 전부 다 데미지인 거예요. 왜냐면 이 12월 13일 전에 원래는 이제 허가가 나잖아요. 이 순간에 나면 이 후에 바뀌어도 법에 이것만 이제 지키면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얘는 준불연인데 이게 불연으로 바뀌었어요. 그럼 준불연으로 그냥 지면 돼요. 12월 23일 전에.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바꾸니 이 전에 받아놓고 자재 안 시킨 사람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. 소급 적용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적용되는 거예요. 근데 왜 못 할까 그거를? 샌드위치 판넬 그거 회사는 아는데 못 하는 척 하는 거예요? 아, 네 보세요.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저기 쿠팡 물류센터에 납품을 한다고 해보세요. 납품이 안 돼요. 준불연 성적서를 그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. EPS 단열재 준불연 성적서 있냐고. 네. 없을걸요. 12월 23일부로 테스트 다 다시 받아야 되니까. 네. 그걸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가격이 엄청 비쌀 거고. 현재 대안은 준불연 단열재는 글라스울 들어가 있는 준불연 단열재가 있어요. 근데 글라스울도 불연이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. 글라스울이 다 불연이 아니에요. 준불연이 있고 불연이 있어요. 네. 네. 판넬 차이예요. 판넬에 들어가는 도장이 불연이 있고 준불연이 있어요. 그래서 태워도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패널이 SI에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불 나도 연기 안 나요. 그러니까 지식해서 죽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장을 새로운 걸 만들었더라고요. 그 대신에 금액 차이가 조금 비싸죠. 네, 많이 비싸죠.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 집까지가 어떻게 좀 샌드위치 판넬을 지을 수 있는 마지막이겠네. 기존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.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. 집에 등급이 있어요.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. 그렇죠. 네. 5등급은 안 봐요. 준불연. 웃기죠? 5등급은 뭐예요? 5등급은 어떤 거예요? 5등급, 이거 5등급 주택일 거예요. 아마. 그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? 아, 이게 확실히 저도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알았는데 농가주택 같은 거 다 5등급이더라고요. 아~ 농가주택은 또 그냥 넘어가 주는구나. 아,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물어봤어요.
허가권자한테 물어보고 준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죠. 네. 둘 다 시청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허가권자는 도면을 그릴 때 준불연 단열재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요. 그죠? 응. 네. 풀라면 안 되니까. 그쵸, 그쵸. 근데 이 준공 쳐주는 사람은 준불연은 아예 안 본대요. 5등급 주택은. 그럼 뭘 보냐? 단열만 본다는 거예요. 단열 성적만. 그럼 니네 둘 중에 한 명이 잘못된 건데 싸워서 좀 결론을 줘봐. 싸우고 싶진 않다는 거죠.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고. 아, 과도기겠다. 네. 힘들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. 농막차다. 그렇죠. 그렇죠. 토지의 영향도 있고 네, 토지가 뭐 1종 주거지역이냐 2종 주거지역이냐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뀌는 게 맞죠. 이게 사람들이 저도 이제 아 이렇게 바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한 3, 4년 전부터 이런 건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어요. 사람들이 자꾸 사방사구가 이런 거 진화가 너무 힘드니까. 맞아요.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꽤 계세요. 네. 그럼 그런 분들은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겠네요. 네, 준공 못 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공을 할 수 있는지 허가만 받고 진행할 수 있는 건지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까지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네요. 네. 법안이 요만큼 있어요. 국토교통부 가면 열람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법이 애매하게 막 말을 만들어놔서 누구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. 어차피 허가는 설계사가 하는 거니까 내비두시고 준공을 내주는 그러니까 시청에 이제 건설과에 가서 이거 나 뭘로 써야 맞는 건지 정확히 확인을 지금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지 준공을 내는 쪽에서 안 써도 되는지 그렇죠. 어떤 분들은 경량 살고는 한국에서만 짓는다, 샌드위치 주택은. 네. 외국에서는 안 짓는다, 문제가 있어서 안 짓는 거 아니겠냐,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죠. 외국에서는 안 짓는 이유는, 네, 비싸서 안 짓는 거예요. 네. 미국은 목재가 철보다 훨씬 싸니까, 당연히 목조로 짓는 거고. 네. 아마 가격이 똑같다면 다 선택하시지 않을까. 다 철권으로 짓겠죠. 토네이도 이런 거 오는데, 그냥 다 셔터 달아가지고 막아버리면 안전한데. 미국에만 봐도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안 짓는 건 기술자가 없어요. 기술자가. 네, 용접사 이런 사람들 상상 초월이에요. 인건비 자체가. 네, 목수는 이제 널렸으니까 직접 할 수 있잖아요. 집 주인 수리를 목주택도 편하게 할 수 있고.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.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중목구조 주택이 좋잖아요. 그쵸. 경량 목구조보다.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? 네, 없어요. 비싸고 못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쟤네들은 중목은 안 하네.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죠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경량 최고조 주택을 지으시려는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이건 꼭 해라,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. 일단 뭐 모든 집을 짓는 분들한테 저는 계획을 정확히 짓게, 그러니까 플랜. 네, 우리 집에 판넬은 몇 티를 쓰고 지붕은 몇 티를 쓰고 이런 거는 건축설계사가 다 정해줘요. 그 이상만 쓰면 되는 건데 뭐 마루는 뭘 깔 거고 방통도 뭘 칠 거고 화장실 타일, 뭐 화장실 문짝, 인테리어, 외장재, 내장재 다 정해놓으시고 절대 바꾸지 마세요. 바꾸는 순간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. 앞뒤로 공정이 다 어긋나 버리니까 건축업자가 거기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요. 건축주가. 근데 그들도 그 정도 받아야지 앞뒤 다시 공사하고 이제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정한 거는 그냥 바꾸지 마세요. 준공 날 때까지. 네. 그러면 꼭 이건 해야 된다 하시는 거는? 경량 철골 구조에서 꼭 해야 될 거. 우레탄 펌 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. 막 삐져나오고 막 미어 터지게 좀 쏴줘. 이게 업자들이 이런 얘기예요. 이렇게 하면 철판이 밀고 나와갖고 막 우그러진다. 맞아. 그 얘기 우리 들었어요. 상관없으니까 그냥 쏴. 저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. 상관없다고. 네. 내 집이잖아. 네 거 아니잖아. 네.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. 내가 다 책임진다고. 근데 건축주가 그 말을 못해요. 맞아. 네. 업자가 말하면 아 이거는 기술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? 그런
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. 업자랑은 협의하지 마시라고. 근데 저희가 모르니까 딸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고, 그리고 이제 폼 같은 것도 좀 아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건축 현장에 제가 폼 쏘면서 폼을 제가 계속 사다 말았어요. 제 돈으로. 그냥 이걸로 쏘시라고. 본인들 거 쏘지 말고 이걸로 쏘시라고. 모질라면 언제든지 제가 나가서 더 사올 테니까 폼 양껏 쏘라고.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맞아. 우레탄 폼은 진짜 꼭 쓰세요. 꼭. 네. 좀 좋은 걸로. 맞아. 네. 난연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고. 난연 말고 더 좋은 것도 있어요. 네. 한 캔에 요즘에 한 만 원 하더라고요. 네. 걔는 정말 너무 딱딱해요. 여기 쏘고 그냥 여기서 밥 먹어도 될 정도로 경도가 엄청 튼튼한데 집 해봐야 요거 한 50만원어치만 쏘면 집의 퀄리티는 거의 5천만원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를 좀 그런 데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상한 데 하지 마시고. 맞아 맞아. 네. 지금까지 경량철거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경훈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지경건축이나 경량철거주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지경훈 선생님 유튜브 채널 가시면 꿀팁 많거든요. 꼭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새 집에 초대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집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네. 더워요. 그렇죠. 더워요. 근데 이게 더운 게 뭐 난방을 엄청 해서 더운 게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더우실 거예요. 아무튼 행복하게 잘 네.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네.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40호도 각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시공하는 그런 집을 지으실 거면 지지 마십시오. 네, 판넬집으로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. 완벽한 기밀, 그냥 최소한이라도 각 치는 정도, 코너의 각을 인코너, 아웃코너 정도는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과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건축주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판넬을 또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고, 우레탄 폼도 또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나지 않는 거 말씀입니다.